사람들하고 소위 얘기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 2대8의 사회 속에서 8에 해당하는 사람들하고 공존할 수 있는 투자이냐. 그건 윤리적 투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비윤리적 투자이거나 윤리적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예인분들이라면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호재가 있는 곳에 연예인들이 잇따라 들어가 건물을 살 경우 연예인의 건물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들썩이게 됩니다. 성수동 일대. 여기에 건물을 샀다고 미디어에 공개된 연예인만 9명. 이 지역의 건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20억 밖으로 여기 와서 명함을 놓는 많아요. 20, 30억, 50억. 네. 이게 그쵸. 사람이 찾아와도 매물이 없어서. 건물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성수동 카페 거리는 최근 전국에서 가장 큰 임대료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이 건물을 투자를 하면 처음엔 다들 좋아해요. 좋은 줄 알아. 손님들 막 늘어나서 너무 좋아. 막. 한 6개월만 지나가 보세요. 그 옆에 건물주 나도 올려. 나도 올려 월세 올려. 연예인들이 드나들고 얘네들이 많이 드나들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럼 거기 옆에 있는 상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벌써 시세 차익을 본 후 건물을 팔고 성수동을 떠난 연예인 건물주도 있습니다. 용산 해방촌 역시 개발 호재 속에 연예인들이 건물을 많이 산 지역입니다. 이곳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지금 거의 평당 더블 올랐거든요. 3년 전, 4년 전보다. 지금 보통 막 여기 코너에 있는 거 저거 한 50만 원 하는 거 150만, 180만 원. 해방촌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해왔다는 미용실. 세가 어떠세요? 많이 오르긴 올랐지. 오른 데는 많이 올랐지요. 10만 원 하던 게 막 140만 원이고 막 그러는데. 오른 임대료를 감당 못해 이곳에 있던 많은 가게들이 떠났고 그 자리를 새로운 가게들이 채웠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우는 낡은 점포들이 리모델링되면서 건물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평당 2천만 원 하던 가격이 4, 5년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평당 8천에 판 곳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1억 이상으로 내놓은 곳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가게에서 먹고 자던 가난한 시장 상인들. 싼 임대료 덕분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들은 항의 한번 못해보고 짐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임대료를 거의 안 올려주셨대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때 대항권이 없어요. 대항력을 행사할 마음이 없으시고 그 방법도 모르시고 그리고 사실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그냥 좀 나가줘. 아유 제가 오래 있었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소외계층을 위해 일했던 신부님도 올라버린 임대료 때문에 해방촌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소위 얘기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 2대8의 사회 속에서 8에 해당하는 사람들하고 공존할 수 있는 투자이냐. 그건 윤리적 투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비윤리적 투자이거나 윤리적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예인분들이라면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새벽부터 나와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는 김동률 씨. 그도 지난해까지 해방촌에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요리를 하던 그에게 택배일은 분명 낯설고 힘들 겁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더 힘듭니다. 힘들고 뭐 수입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뭐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거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가게를 접었다는 동률 씨. 일감에 쫓겨 끼니를 못 챙길 때가 많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예. 오랜만에 찾은 본인의 가게 자리. 그곳엔 새로운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그냥 뭐 일이 좀 있어서 왔습니다. 아, 어머니 잘 지내시고. 네, 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강아지도 잘 크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건강하게. 카페를 정리하면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건 오랜 시간 정을 나눈 손님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공간을 제가 운영했던 이 제 카페를 저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붙여줬던 글귀, 그림 이런 것들 제가 다 띄었어요. 그 집에 다 갖다 놨는데 띄면서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해방촌에 자리 잡아 80살까지 커피를 내리며 살고 싶었다는 동률 씨. 그의 꿈은 건물주의 세상에서 새로지고 말았습니다.